무엇부터 공부해야 될지, 어떤 자료와 정보를 봐야 되는지 아직도 헷갈리시나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주식 투자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초보 투자자들의 멘토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 어떤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는지 확인하는 법부터 증권사 리포트,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법까지 염블리 염승원 부장과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과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네, 유한타 증권의 박현상 사장님, 우리나라 시황의 1인자죠. 유한타 증권은 박현상 사장님을 보유하고 있는 증권사로 유명해지고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그렇잖아요. 네, 아닙니다. 박 사장님 오시면 여쭤보려고 네. 제가 궁금해한 게 있는데, 우리 조금 좀 터놓고 좀 이야기를 좀 하면 좋겠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박 사장님도 이제 주식 투자 꽤 오래 하셨을 텐데 네. 그냥 느낌이라는 게 있기도 네. 하고, 그러나 이제 함부로 느낌을 이야기하기는 좀 어려운 위치이기도 하지만 그냥 그 느낌을 이야기해 주셔도 좋으니까 네. 요즘 장은 뭐 뭔가 이제 변곡점이라서 뭐 하락으로 갈 수도 있고 뭐 그렇게 가는 장입니까? 아니면 계속 가는데 잠깐 뭐 이렇게 멈추다 가는 겁니까? 요즘 장의 방향과 흐름과 성격을 어떻게 보는지 전반적으로 좀 궁금해서요. 일단 저희가 장이 꺾이는 걸 생각을 할 때는 첫 번째로 같은 이슈가 새로운 다른 이슈가 나와서 장이 빠질 때 꺾인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근데 최근에 CPI 지수가 올랐기 때문에, 물가가 올랐기 때문에 하는 부분은 이미 3월 달에 저희가 확인했던 내용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3월 달에 테이퍼링 이슈라든지 물가 지수가, 미국의 물가 지수 올라서 뭐 인플레가 심해지고 이런 이슈 같은 경우는 이미 우리가 3월에 겪었었던 이슈이기 때문에 예. 그 이슈에 대한 내성이 생긴 거고요. 근데 내성이 생겨서 지금 바닥을 찍고, 뭐 어제가 바닥이었다고 하고 오늘 지금 30포인트 올랐으니까는 올라왔다 치고요. 예. 그럼 지금 바닥이라 치면 올라올 때 종목들이 예전과는 다 틀리고 있어요. 지금 종목들 자체가 올라가는 종목이, 그렇죠. 그러니까 예전 같은 경우는 지수가 바닥 찍고 올라올 것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라든지 하이닉스가 올라와야지 지수가 안정이 돼서 지수를 그렇죠. 바텀을 그렇죠. 찍고 예. 그 다음에 올라왔었는데 제가 몇 년 동안 그랬거든요. 근데 최근 두 달 전부터는 그렇지 않고 다른 섹터 종목들이 강하게 올라오면서 지수를 받치는 경향이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여기서 생각 같은 경우는 이제 제 생각 여쭤보셨으니까는 그 같은 경우는 어떤 종목, 어떤 섹터를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같은 지수 때 우리가 있더라도 종목별로 차별화가, 아니 그러니까 그 계좌 수익률의 차별화가 굉장히 심해질 심할 것이다. 겁니다. 굉장히 심할 겁니다. 그럼 이제 두 가지가 궁금한데 네. 하나는 왜 그렇게 됐는지 장이 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럼 어디가 좀 많이 오르면 많이 오를 거고 어디가 시장 분위기는 좋아도 잘 못 오를 건지. 네. 예. 일단 지금 이제 이런 말 어디가 안 좋을 것 같은지에 대해서 대답하기가 좀 개인적으로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그렇긴 하죠. 예, 그냥 느낌. 예. 왜냐하면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갖고 있으시기 때문에 그런 섹터가 네, 많을 것 같고요. 근데 어느 섹터가 좀 좋을지는 좀 이따 뭐 말씀을 드릴 걸 지금 말씀 먼저 드려볼게요. 네. 그게 예. 일단 지금 시장 색깔 자체가 제가 저는 누구보다도 이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랑 호흡을 많이 하는 사람 입장으로서. 저번에도 말씀드리긴 했는데 정말로 없는 것들이 많이 올라요. 지금 가지고 있지 않은 섹터들, 예를 들어서 오늘 같은 경우에 의류 섹터가 좀 많이 올라왔거든요. 의류 예. 그러니까 솔직히 과거에 우리가 의류라고 했으면은 그냥 오르다 마는 주식 정도로 생각을 했었었는데 오늘 이제 한세실업이 지금 장중에 한 -2%까지 빠지다가요 네. 2시 59분에 실적 발표를 했거든요. 네. 네, 실적 발표를 했는데 117억이 컨센이었어요. 1분기 실적이. 이익이? 네, 영업이 컨센이 117억이었는데 네. 발표를 해보니까 290억이 나온 거예요. 우와. 그러면 두 배 반 넘게 나온 거거든요. 그나마 네. 좀 높게 불렀었던 증권사가 제 기억으로 150억 정도로 기억을 합니다. 그 컨센은 어디에서 보면 알 수 있습니까? 컨센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 HTS 안에서 그 FN 가이드라고 자료를 누를 수가 있어요. 네. 자료 탭을 누르면은 그 뭐 커버하는 증권사의 평균이 컨센서스라고 얘기하거든요. 모든 종목이 다 있는 건 아니겠죠. 그렇죠. 예. 그 커버하는 종목 그 증권사 많을수록 컨센 확률이 굉장히 높아질 거고요. 실적이 왜 잘 나왔는지는 아직은 뭐 해설이나 분석은 없죠. 일단
기존에 나왔던 내용이 그대로인데 그 내용 같은 경우가 뭐냐면은 이 한세저이라는 회사가 아시다시피 의류 OEM 회사거든요. 네.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뭐 갭이라든지 그리고 H&M 이런 그런 브랜드 OEM 통해서 생산하는 업체인데 그만큼 미국 경기가 살아났다 이거죠. 네. 물론 지금 밑에서 바닥권 대비해서 굉장히 많이 올라온 건 맞거든요. 올라온 상황에서도 그러면 장중에 오늘 좀 어제 올라왔고 오늘은 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좀 좋았어요. 오늘 같은 경우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오늘 좀 쉬는 거 아니냐 이런 게 좀 이런 분위기가 좀 아침엔 있었는데 발표를 하자마자 30분 만에 -2%에서 종가상 7%로 끝났거든요. 그러니까 장중 변동이 9%예요. 네네. 그러면은 시장 같은 경우는 아 드디어 실적을 확인하는 거가 맞구나예요. 과거에 제가 경험적으로 좀 우리가 이제 쳐다볼 때 이 섹터 이 업종이 갈까 말까 헷갈릴 때 있잖아요. 네. 헷갈릴 것 같을 경우에 1분기 실적이나 2분기 실적이나 실적 발표가 서프라이즈 수준 나오고 그 확인된 다음에 올랐다가 그리고 옆으로 좀 횡보를 좀 하다가 2분기가 또 서프라이즈 나오면 또 올랐고 계단식으로 상승해서 예. 그것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텐베고 종목들이었고 네. 그러면 우리가 저한테 이제 가끔 여쭤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섹터, 어떤 종목이 네가 보기에 텐베고가 될 것 같냐라고 여쭤보세요. 투자자분 뚜벅뚜벅 오셔가지고. 그거 제가 어떻게 합니까? 그럼요. 그러니까 이게 저희 입장에서는 계속 주식을 봐왔으니까는 네. 봐와서 확인되는 거 순서 스텝 바이 스텝으로 올라가다가 네. 물론 그거의 끝은요. 컨센 대비 덜 나올 때가 크게 부러졌어요. 네. 근데 어찌됐든 우리가 주식을 하는 이유가 텐베고 많이 수익이 날 수 있는 종목을 찾으려고 하는 거 맞다면은 실적이 지금 나오는 종목 그리고 서프라이즈 나오는 섹터를 공략할 필요가 있는데 섹터 같은 경우가 공략하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은 지금 이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소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움직이지 않았던 섹터 같은 경우가 예. IT라든지 2차전지 쪽이거든요. 근데 IT 같은 경우 오늘 물론 올랐어요. 오늘 시황에서 내용이 그건데 핵심은 오늘 삼성전자 하이닉스 반등이 나왔고 2차전지 쪽이 강하게 반등이 나온 거예요. 네. 그리고 제약바이오 쪽이 반등이 나왔는데 지금 최근 3일 동안에 굉장히 많이 빠졌거든요. 네. 굉장히 빠진 게 지금 3일 동안에 얼마나 빠졌냐면요. 그 2450에서 2000 아니 3250에서 3100이니까는 3일 동안 150포인트 뺀 거예요. 뺐다가 오늘 40포인트 정도 올라오는 30포인트 올라오는데 1%에서 2% 정도 올랐다 이거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그러면은 추세로 봤을 땐 다 꺾여 있어요, 아직은. 네. 그러니까 저희 아침에 이제 직원들도 이제 아침에 시장을 열어보고 아 미국 시장 괜찮았었으니까는 오늘 뭘 매매할까 고민을 하는데 중간에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어제 그 삼성전자에서 그 저기 시스템 반도체 투자가 갔을 경우가 180조 나온 부분. 뭐 정부에서도 이제 K 반도체 전략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반도체 소재 장비주를 많이 빠져 있으니까 매매해야 되겠다라고 예. 생각을 했는데 막상 추세들은 다 꺾여 있고. 최근에 IT주 안 좋았으니까 손이 안 나가는 거거든요. 지금 같은 경우. 그러면은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도 같이 고민하는 그런 부분이 그쪽을 공략할 것이냐. 물론 가격 메리트는 있을 겁니다. 예. 근데 메이저들이 생각하는 가격이 싸다랑 우리가 주가 측면에서 차트에서 바닥이 싸다랑은 좀 생각이 틀릴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 간극을 우리가 어떻게 메우느냐가 지금 우리 시장에서 핵심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떤 뜻인지. 좀 실적 어렵죠. 실적 잘 봐야 되겠네요. 일단 실적 그러니까 편하게 좀 우리가 요즘 좋다는 섹터들이 있잖아요. 좋다는 섹터가 실적 발표 시즌이 지금 돌아오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네. 대부분 이제 큰 종목들은 다 발표를 했을 거고 오늘 14일이니까는 17일 다음 주 월요일까지 발표를 하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발표 안 한 종목들이 있어요 지금. 그 종목들 중에서 그러니까 그 업종 중에서 발표하는 종목들 중에 괜찮아 보이는 것들이 오늘 6시까지 아니면은 다음 주 월요일까지 발표를 할 거거든요. 근데 그것들이 이제 발표하게 되면 강하게 반영을 하겠죠. 예상이 컨센서스 상회할 것 같은 거를 좀 노려보는 건 지금은 당장은 좋은 것 같고. 그 당장 뭐 하루밖에 안 남아서 좀 그렇더라도요. 예. 일단 그런 섹터 종목들을 보시는 게 일단 지금은 조금 낫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예. 현재 장 분위기가 그렇다는 거죠. 일단 이렇게 그렇습니다. 실적 좋게 나온 게 대개는 이제 코로나로 인한 보복 소비, 단기성 보복 소비의 결과라서 예, 예. 그게 이제 주가가 올라갈 만큼 뭔가 펀더멘털의 변화인지는 생각해 볼 필요는 있는데. 그렇죠. 어쨌든 장은 그렇게 반응하고 있으니까. 반응하고 있으니까는 예 맞습니다. 이번 주 정신 없었어요. 한번 쭉 정리를 좀 해봐 주시죠. 예, 일단 뭐 제가 좀 쉽게 좀 정리를 해봤는데 아까 네. 말씀드린 내용이에요. 3일 동안에 150 포인트를 뺐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장중에 이제 거의 어제 같은 경우는 대부분 옵션 만기일이기 때문에 또 어제 좋지 않았을 것 같다 생각을 했는데 역시 좋지 않았고. 근데 제가 이렇게 좀 쭉 자료를 보면 생각을 하다가 과연 어제랑 그제 제가 전화를 얼만큼 많이 받았거든요. 네. 근데 받은 무슨 질문 가장 많이 받았는 했는데 물론 지수 바닥이 언젠가가 될 큰데 그거 빼고는 이거예요. 4천 간다면서요. 월요일 날 같은 경우가 종가상 3,250포인트를 찍었거든요. 네. 그래서 종가상 3,250은요 사상 최고가입니다. 네. 그래서 아 드디어 우리가 4,000포인트 시대 열 수 있을 거야. 그래서 그날 저녁 때 그 다음 날 아침에 보고서라든지 굉장히 막 쏟아져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도 난리가 난 거죠. 이제 간다. 전화도 진짜 많이 받았었고. 그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반도체 슈퍼 사이클이라면서요. 연초 한 3월 달까지만 하더라도 D램 가격 반등이 예상이 되면서 예. 그 다 그렇게 전망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2분기 이후에 D램 가격 상승이 있었고 뭐 현물가 뭐 컨트랙트 프라이스 뭐 괴리가 조반 이렇게 막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막상 하이닉 삼성전자 주가는 박스권 하다를 뭐 어제 기준 이탈을 했었으니까. 그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삼성전기 부도나요예요. 그러니까는 이게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익숙했던 종목들이 삼성전자 하이닉스지 하지만 네, 예. 삼성전기도 이제 MLCC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실적도 잘 나오는 중이었거든요. 네. 근데 삼성전기도 굉장히 크게 빠져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는 낙폭 과대라고 할 수 하면 부를 수 있다 치는데 막상 그 전에 낙폭 과대였거든요. 그래서 지난주에서 이번 주 월요일까지 넘어오는 시기에 오히려 삼성전기를 사신 개인 투자자분들 꽤 있어요. 박스권 하단 분이니까. 근데 이번에 장이 3일 동안 빠지면서 더 내려왔죠. 훨씬 더 내려왔던 상황이고 이게 부도라는 표현을 하면 안 되는데 그만큼 이제 격양이 되신 거죠. 그리고 LG전자 언제 올라와요? 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면 이 세 가지 질문을 종합을 해봤을 때 의미는 3일 동안 빠지는 동안에 우리가 많이 갖고 있었던 IT 중에서 대표주들은 크게 빠진 거고요. 네. 나머지 종목들이 오늘 올라왔던 건데 그것들의 간극이 굉장히 컸었던 상황이고요. 예. 그래서 오늘로 좀 넘어와서 말씀 좀 드리자면은 이게 지금 이렇게 넘어와서 오늘 올랐던 걸 봤더니 그래도 오늘 같은 경우는 그나마 다행이었어요. 삼성전자가 2% 오르고요. 근데 하이닉스는 1%도 못 올랐어요. 익숙한 종목들이 계속 부진한 장세다. 맞습니다. 그렇죠? 예, 예. 그게 좀 안타까운 상황이고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신고가 내면서 크게 올랐던 상황이고요. 예. 뭐 이제 그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모더나 백신 관련해가지고 이슈가 좀 있었던 상황이고 그것이 이제 다음 주에 이제 그 정상회담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거 기대감부터 시작해서 삼성 바이오로직스로 CMO 쪽 이슈가 될 거 아닌가라는 기대감 그리고 그것 때문에 전반적으로 셀트리온 그룹주 제약바이오 쪽 그리고 CMO 쪽 그리고 이제 콜드체인이라고 해서 이제 백신 유통하는 주식들 그러니까 예. 전반적으로 이제 다행히 오늘은 IT 쪽 좋았고요. 익숙했던 거 올랐네요. 맞습니다. 근데 그 반등폭이 이게 이렇게 딱 크게 빠졌다가 요만큼 올라온 거예요. 예. 그러니까 기존에 익숙했을 때 시점 대비해서 얼만큼 간극을 메워줄 수 있을 것이냐고 그리고 아까 2차전지 쪽도 아까 올랐다고 말씀 좀 드렸는데 이게 그 어제 그 오늘 또 뉴스가 뭐냐면은 현대그룹에서 이제 미국 그 순수 전기차 부분 8조 4천억 투자 뉴스가 나왔거든요. 예. 그러면 저는 이렇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진짜로 시장에서 크게 반응을 할 거면은 현대기아차가 크게 올라야 되거든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현대기아차보다는 SK이노베이션이 4% 올랐고 에코프로비엠 4%, 뭐 동아기업 8% 이런 2차전지 쪽 밸류체인에 있는 양극재 소재 업종이 더 많이 오른 거거든요. 이게 어떻게 바라볼 수 있냐면은 막상 그 뉴스라든지 그 이슈를 반영을 할 때 크게 반영할 때는 저는 그 주도 섹터라고 얘기를 하고 예. 근데 다르게 반영할 때는 일단 시장에서 조금 삐딱하게 쳐다본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다행히 우리가 익숙했었던 어려웠던 섹터들이 밑에서 크게 반등이 나와서 오늘 지수가 31포인트 코스닥 같은 경우는 1.5%나 많이 올라서 끝나긴 했지만 네. 그것들이 이제 우리가 이제 계좌상에서 플러스로 낼 수 있을 정도 수준이 올라가려면은 오늘 정도 수준으로 한 5일은 더 땡겨야 돼요. 네, 그래서 그렇게 다음 주에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일단 오늘은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익숙했던 게 계속 이제 부진하니까 네. 마음이 더 안 좋죠. 계속 장 그렇죠. 괜히 나빠 보이고 네. 오르는 것들 분명히 있는데 네. 저건 내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저희도 이제 아침에 이제 한 9시 한 반 정도 이제 종목을 좀 보다가 예. 어떤 종목을 우리 고객들한테 추천을 드려야 될지 사드려야 될지 고민을 하잖아요. 하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막상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했던 상황이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낙폭이 과대했던 쪽 같은 경우는 경험적으로 올라가다가 네. 좀 쉬었다 올라갔다 쉬었다 올라갔다 하니까는 기존의 포트나에서 종목들이 무조건 플러스인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네. 예. 그러면 지금부터 들어가는 종목들은 진짜 물리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낙폭가 돼서 올라와야 되니까는. 예. 그런데 그러면은 지금 가고 있는 섹터 예를 들어서 철강 섹터. 철강 섹터인데 철강 섹터 재밌어요. 이게 철강 섹터가 어제부터 좀 많이 무너지기 시작을 네. 했거든요. 예. 어제 오늘 뉴스의 기본은 뭐냐면은 그 미국에서 원자재 가격들이 많이 빠졌어요. 그러니까는 철강석 같은 경우 최근에 진짜 많이 오르다가 아 이게 이제 꺾이는 거 아니냐 우려감 때문에 네. 한 2주 전 한 3일 전까지만 굉장히 좋았던 철강 섹터가 중성주의들로 크게 부러지고 네. 그래서 한 5% 이상 다 깨져서 끝난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들어갈 것이냐 깨져 있는 아니면 지금 가고 있는 쪽 예를 들어서 은행주라든지 그리고 뭐 은행주 뭐 혹은 뭐 해운주 뭐 이런 거 들어가느냐 했을 때 또 가격이 또 올라있기 때문에 좀 부담이 있거든요 또.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전화를 드리고 이거 좀 들어가겠습니다 말씀드릴 때 좀 현장에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빠른 걸 원하시는데 혹은 빠른 때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어느 정도 가격이 깨지게 되면 손절 전제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단서를 다 요즘 같은 경우. 요즘 그 많이 올랐던 종목이라면 네네. 조금 낮아졌을 때 한번 더 담고는 싶으나. 네. 아예 다시 분위기가 달라지는 거라면 그게 더 내릴 것 같으니 그렇죠 이격이 벌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또 벌어져서 깨지면은 또 10%는 네. 또 금방이거든요. 그거는 이게 저희도 이제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저 오다가 이제 제 개인 투자자분 한 분 전화 오셔서 좀 운전하면서 통화를 했는데 그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계좌가 지난주 대비해서 10%가 더 깨졌대요. 네. 꽤 많은 금액을 하시는 헤비 트레이더거든요. 그러니까는 왜 깨졌는지 그 들고 있는 거 보니까는 깨질만한 거예요. 뭐 크게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익숙해 있던 섹터들은 아, 그렇죠. 비중이 크게 들어가 있는 거.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 슬슬 빠지는 게 한 네. 일주일 더 하면 그렇게 되죠. 예. 네. 그러니까는 엄청 올랐잖아요. 하니까 장난치냐 이거예요. 전 박차장 나 놀리니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요라고 말씀드렸는데 워낙 오래된 사이라서 좀 그 편하게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요. 이게 지금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가 항상 하는 고민이에요. 물론. 지금 그러니까 작년에도 고민했고 재작년에도 고민했고 했는데 예. 요즘처럼 그 고민이 극렬해지긴 처음인 것 같아요 저는. 뭔지 어떻게 감도 안 잡히고 설명도 안 되니까. 그렇죠. 이게 예. 이렇기 때문에 무조건 갑니다라고 하면 안 되지만은 네. 이런 경험적인 법칙들이 올해 초까지는 통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먼저 올라오면 그리고 올라오면 지수가 하방 밴드를 잡으면은 네. 그 다음 같은 경우는 다른 섹터에 있는 종목들이 올라왔다가 그 다음에는 제약바이오 쪽이 좀 올라왔다가 왜냐면 시장이 안정화됐다 이거죠. 네. 올라왔다가 그 다음에는 예를 들어 코스닥 중소형주 그러니까 개별주 섹터라 그러죠. 예, 예. 개별주 섹터들이 강하게 움직였던 시장이 일종의 법칙처럼 좀 한 몇 년 동안 계속됐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도 소위 이제 한 매매 하셨던 분들도 있거든요. 네. 야 진짜 어렵다 하십니다. 요즘 같은 경우. 그럼 익숙하지 않았던 종목은 그동안 소외주였다는 뜻이고. 그 소외주가 작년 소외주가 아니고 예. 제가 봤는데 거의 10년 동안 소외주들. 그렇죠. 그러니까 예. 야 저걸 왜 주식을 왜 사? 그랬던 종목들. 그러니까 네. 계속 이제 바닥을 기었던 네. 뭐 의류, 음식료, 건설 다 이제 맞습니다. 그런 거잖아요. 예, 그렇죠? 예. 우리가 다 안다고 생각하는 네. 그런 업종. 그러니까 우리가 익숙해 있었지만 생활 속에는 익숙해 있었지만 그것들이 주가로서 내 눈에 본 적은 없었던 섹터들이었죠. 그렇죠. 상품은 사지만 주식은 안 사는 맞습니다. 그런 회사들이 오르는 게 돌아가면서 순환매를 하다 보니 이제 그렇게 되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는 이게 저는 이제 생각을 제 전현재 와서 조금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일종의 좀 시장의 색깔이 좀 변화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주식 투자는 전 이런 것 같아요. 물론 뭐 제가 말씀이 좀 그렇긴 하지만은 그 시장 색깔 변화에 누가 먼저 유연하게 대처를 하는지에 따라서 그 계좌 수익률이 바뀌어지거든요. 그러니까는 제일 안 좋은 것 같은 경우는 고집이거든요. 고집 피우고 이건 무조건 갈 거야. 네. 물론 그 고집을 피워서 그 섹터에 소위 몰빵이라고 하죠. 몰빵을 해서 끝까지 버티신 분이 진짜 큰 부를 이뤘던 경험은 있습니다. 네. 근데 그 경험은 굉장히 적고요. 강렬하고요. 예. 그런 분들이 굉장히 적어요. 근데 시장에 회자되는 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면 그런 경험들이. 왜냐면 그게 소위 짤로 돌아다니기 때문에. 네네. 예를 들어 예. 작년에 이제
그 뭐 저기 뭐 바이오 회사가 크게 올라갔, 20배가 올랐거든요. 예. 세 달 만에. 이거 그 주식을 갖고 있는 자, 갖지 않은 자,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아, 그것들 우리가 바라긴 하는데, 제가 저기 저도 이제 회사를 다니면서 개인 투자자분들 계좌를 확인하고 상담을 네. 드리면서 했던 경험을 봤을 때는 정말로 몇 분 안 됩니다. 그런 분들은 예, 몇 분 안 돼요. 그것이 우리가 강렬하게 기억을 하고 있긴 하지만 그 스텝 바이 스텝으로 그러게요. 정석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좀 꾸준한 수익이 났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익숙하고 내가 잘 알고 나에게 이미 포트로 갖춰져 있는 그 종목 내렸지만 기다릴까요? 네. 아니면 여기저기 돌아가면서 오르는 것 같은데 생소한 업종이라도 좀 들어가 볼까요? 실적은 물론 확인해 보겠습니다라는 두 가지가 궁금할 텐데 네네. 아무도 모르겠죠, 그죠? 그 설명이 서로 어려운. 제가 아주 오후에 좀 직원들끼리 이제 이런 얘기를 요즘 많이 해요. 어떻게 네. 보냐고. 그럴까봐 그래서 여쭙는 예.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 직원들마다 스타일이 다 틀리거든요. 예. 다 틀려서 내가 정한 섹터를 강하게 미는 종목들이 아니 직원들이 서로 있죠. 서로 네. 이제 각자 스타일이고 각자 예. 이제 자존심이죠. 네. 근데 요즘은 서로 교환을 많이 해요. 의견 교환을. 다 불안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의견 교환을 다 모르겠고. 근데 좀 인정을 해야 될 것 같다라는 게 일단은 저희의 좀 중론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냥 대개는 평소에는 시황 정도 여쭙고 뭐 그러는데 오늘 이런 게 좀 궁금했어요. 어떻게 가장, 생각하시는지 예. 객장에서도 예. 또 응대하는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래야 또 장의 성격도 알고 다른 분들도 비슷한 고민하는구나 아니면 다른 고민하는구나 알 수 있으니까요. 예. 그럼 뭘 개인적으로 뭘 추천하십니까 고객들에게? 이럴 때는 그러면 이제 다음에 어떻게 뭐가 오를지는 이제 모르는 랜덤 워크 같은 상황인데 지금은 일단 너무 랜덤이면은 진짜로 하기가 힘든데. 예. 최근에 좀 그래도 조금씩은 힌트가 나오고 있으니까는 그 힌트를 좀 말씀을 드리고 투자 권유를 하고 그 허락을 득하면은 투자가 들어가는 예, 경우고요. 예. 일단 뭐 최근에 저 같은 경우는 음식료 섹터 좀 말씀을 좀 드려왔었었고요. 그리고 최근에 또 말씀드린 섹터는 오늘 좀 말씀을 드리려고 좀 했는데 아까 한세시로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근데 지금 그 골프 소위 골프 관련한 회사들, 네. 그러니까 골프존이라는 회사가 굉장히 크게 오르고 있거든요. 그리고 골프라는 그 브랜드 쪽에 있는 의류 섹터들, 네. 그러니까 뭐 카스텔 바작이라든지, 그러니까 작은 종목들이긴 한데 그 시총이 그래도 1000억에서 뭐 크리스 FNC라는 회사 같은 경우는 시총이 4,700억 정도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는 뭐 국내 이제 의류 관련 그 골프 의류 업체, 그러니까 뭐 핑이라든지 팬텀 같은 그 만드는 업체들 예. 같은 경우도 만약에 시장에서 만약에 좀 더 의류 섹터가 확산이 된다면은. 그쪽으로 왜냐면 골프에 대한 부분은 뭐 불황이 없는 산업이라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쪽도 일종의 아이디어 삼아 한번 보는 게 어떨까라고 좀 생각을 좀 해보고 있고요. 예. 지금 매일매일 고민을 하고 있는 중이고 근데 저는 이랬어요. 그 고민을 하다 보고 고민해서 몇 번은 틀리죠. 네. 근데 안 한 것보다는 확률이 매우 높았거든요. 그래서 좀 계속 이런 고민을 하는 스터디라 그럴 텐데 그거를 좀 알겠습니다. 이번 주라도 우리 각자 노력해보는 시간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예. 그래요. 얘기 듣다 보니까 네. 그 브랜드는 나는 아는데 상장사였어? 이제 이런 네네. 상장이 그렇게 오래 안 됐고요. 듣기도 예. 하네요. 알겠습니다. 요즘 박 차장님은 이거 말고도 다른 것 때문에 유명하시죠? 아 예. 그 최근에 뭐 메신저 같은 걸로 박 차장님 나오는 짤이 돌던데. 그래도 제가 1등이라서요. 최근에 무슨 수익률 게임 1등 하신다고. 네. 지금 그런데 자세히 봤더니 박 차장님 수익률은 0%. 네. 1등이고 네. 2등 수익률은 2등은 뭐 0.1%, 뭐 3등은 마이너스 2. 2등부터 뭐 5등까지는 다 마이너스 이런. 어떤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그 아마 그 작년 3월에서 2월 3월 정도 코로나 한참 때 장 박살날 때 그때 그 투자 대회의 일종의 부분이라 생각을 하고요. 아 작년 얘기예요? 작년 3월 아. 2월 3월 할 겁니다 아마. 근데 그때 저희 제 기억으로 제가 그때 3월 19일 날 그 투자 대회에서 제 생방송에 코피 터졌거든요.
그랬어요? 그만큼 힘들었어가지고. 근데 그 전에 투자 대를 처음 시작할 때 매월 단위로 1세트 해가지고 시작을 하는데 네. 첫날부터 장이 워낙 안 좋아가지고 그 첫날 편입한 종목이 다 빠진 거예요. 아, 근데 차장님은 어떻게 영이었어요? 그때 제가 장 나중에 본다 해서 편입을 안 했었어도 있고요. 예. 그러니까 편입은 제 자유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제가 그래도 수익률 꽤 높습니다. 그래서 그 투자된 지금도 하고 있는 중이고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짤이 그 이게 보니까는 그 아무것도 안 해야지 뭐 1등한다 이런 식으로 좀 예, 요즘, 희화화가 요즘, 됐더라고요. 요즘 다 내린다 이런 얘기죠, 그죠? 근데 아무것도 안 하면 계속 물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시면 안 되고요. 일단은 어느 식으로 계속 저기 종목을 찾으시는 게 제가 네. 낫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자, 박 차장님도 주말 잘 보내시고 네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매달 월급처럼 따박따박 배당을 받는 ETF, 그리고 1년 사이에 10배가 오른 테슬라, 미국 시장에 상장을 준비하는 쿠팡까지. 소식은 많이 들리지만 미국 주식 투자를 시작하기에 아직은 어색하신가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미국 주식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과 이학령의 미국 주식 완전 정복. 미국 시장의 제도, 특징, 세금부터 기업의 가치 분석, 포트폴리오, 유망 종목까지 장우석 본부장 이학령 대표와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미주미 미국 주식 완전 정보 클래스와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